이제 저는 아무래도 사익자다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 어떤 진짜 돈이 많으신 분이 저한테 시계를 선물을 하신 거예요. 남편하고 저한테 똑같이. 근데 저는 무슨 시계인 줄도 모르고 받았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엄마 이건 까르띠에 시계야. 그러는 거예요. 와우. 근데 얼마짜린데? 그랬더니 엄마 이거 시중에 내놓으면 800만 원짜리야. 800만 원에서 1억짜리 가격도 있어? 알아봤어? 네. 검색을 또 해봤나 봐. 그 순간에 가슴이 철렁한 거야. 그렇지, 도대체 내가 이거 어디다 놀랐지. 쓰라고, 이걸 어디다 쓰라고. 아, 그래서. 몰랐으면 썼을 텐데. 평생 몰랐으면. 그러니까요. 아는 것도 병이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누군가 없는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 이게 저희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상처가 예를 된다면? 들어서 내가 이 까르띠에 시계를 하고 강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가 달동네예요. 그죠? 제 양심에 그분들에게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값비싼 시계를 앞에 차고 강의를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나는 누리는 것에 대해서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이건 좀 스탑해야 된다. 이런 철학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하러 갈 때는 반드시 그 지역의 문화적인 수준을 반드시 점검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옷을 입고 가요. 너무 화려한 거라든지 보석이 너무 많은 거, 물론 잘안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어머, 저 강사는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어머, 돈만 저런 보여. 시계를 샀단 그렇죠. 말이야. 어머, 저런 목걸이를 했네. 어머, 나는 언제 저런 거 한번 해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는 참 나쁘다, 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